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양재동에서 원숭차이 코리아 리얼 무에타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숭차이 코리아 이대현입니다. 서혜린입니다. 자, 오늘은 엘보 공격, 다양한 엘보 공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엘보 공격은 최근접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엘보 공격은 거의 뭐 빵 클린치 상태에서 많이 이제 공격이 진행이 되는데 거의 상대방이랑 거의 붙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엘보 공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은 돌려서 치는 엘보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하는 엘보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엘보 공격이 있고 뒤에서 앞으로 밀면서 들어가는 엘보 공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클린치 상태에서 엘보를 어떻게 그러면 돌려친다든지 올려친다든지 내려친다든지 밀어친다든지 이럴 때 언제 하는지 실질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린치를 서로 잡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도 팔을 잡는 경우가 있고 반반씩 잡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엘보를 돌려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제 팔꿈치가 상대방 팔보다 바깥에 있을 때 그냥 돌리게 되면 상대방이 팔꿈치로 어깨 부분을 밀어줘서 방어를 하게 돼요. 거리가 안 나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팔꿈치를 안쪽으로 살짝 내려주면서 뒤로 빼요. 자, 뒤로 뺀 상태에서 엘보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공격하실 때 이 손으로 엘보 공격하는 쪽으로 손을 밀어주시면은 좀 더 강한 타격을 상대방한테 입히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하는 엘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바깥에 있을 때 안싸움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팔을 안쪽으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요 타이밍에 상대방이 빠질 때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도 엘보 공격이 효율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팔을 빼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쳐주시면 돼요. 이걸 한 번에 캐고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뭐 치실 때 요걸로 한 방에 끝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치시고 뭐 다음 공격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치셔도 된다는 거. 굳이 세게 치실 필요는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팔꿈치 공격인데요. 클린치를 잡았을 때 제가 클린치에서 상대방 고개를 아래로 숙이게 만든 상태에서 팔꿈치로 내려주시면은 머리 윗부분으로 커팅을 내실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많이 숙여졌을 때 척추 부분을 공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목이나. 그래서 팔꿈치는 상대방을 아래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팔꿈치가 밀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클린치 상태에서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뭐 잽 공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깨만 더 넣어주면서 잽을 살짝 흘려주면서
어깨와 양을 좀 더 들어가주면서 밀어서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밀어서 치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상대방 중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도 코나 입이나 아니면은 명치 쪽으로 공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